본인만의 번뜩인 아이디어를 100장 있게 안녕하세요. KT 아나운서 김승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팅 앤 세일즈 분야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2021년 채용 전환형 인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채널관리 직무 5년차 김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영업 직무 6년차 오성훈입니다. 마케팅 앤 세일즈 분야 내에서 서로 다른 직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통채널 관리 같은 경우에는 통신 대리점의 개설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마지막 청산까지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KT와 그 대리점의 공생 관계를 이끌어내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즈영업 같은 경우 B2B 즉 법인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 고객들 B2G,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의 니즈를 청취하고 그에 걸맞게 KT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 직무 내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양시 지역에 있는 중대형 대리점을 담당하면서 대형마트 채널에 있는 매장과 로드 매장에 있는 다수의 매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 단말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태프 부서와 공조하여 지원하여 주고 채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 증대에 이은 KT의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B2B 컨설팅 중에서도 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정부 공모와 뉴딜 사업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업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분들께서는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성우님께서 각각의 직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담당하고 있는 상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채관의 경우 모바일과 인터넷 기반에 비교적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반면 B2B 상품 같은 경우 고객의 니즈에 맞춰 KT의 상품을 다시 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과 함께 KT 솔루션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직무에서 이런 게 좋다 하고 매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통채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으로 직접 나가서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 세무사, 법무사와 같은 분들과도 직접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로운 배움을 항상 안겨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비즈영업 같은 경우 B2B 영업 생태계에 A부터 Z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벤처 기업부터 대형 공공기관,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함께 B2B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두 직무 모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무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담당하는 대리점이 KT 전사에서 하는 콘테스트나 그런 컨벤션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실제로 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대리점이 정말 큰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사실 저도 뿌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수주 경험인데요. 대형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꽤 길었습니다. 약 2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고객사에 우리 KT 솔루션을 제안하고 입찰하고 PT 구축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하고 또 힘을 쏟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정말 기억에 남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직무에 대한 아무래도 편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 직무에 계시면서
그 편견이 사실은 이렇고 실제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유통 채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폰 판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들 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 서비스를 이제 고객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KT의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살려야지 고객들에게 잘 소구할 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휴대폰 판매가 아니라 KT의 서비스를 판매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즈 영업은 어떨까요? 사실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즈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형 사업만을 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비즈 영업 고객군에는 작은 개인 사업체 또는 벤처 기업들도 해당됩니다. 아주 작은 프로젝트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즈 영업의 현실입니다. 두 분께서 이 직무에 대한 편견과 실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때 오해 없이 각 직무에 대해 파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직자로서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 꿀팁을 전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협업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지원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 그리고 사내 협업 부서들, 고객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KT의 솔루션과 본인만의 번뜩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이나마 한다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적극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통신 경력이 5년, 10년 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칫 쭈뼛쭈뼛거리다가는 전문성 없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제 로드로 나가서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고 또 배짱 있게 그렇게 대한다면 그분들도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짱을 좀 말씀하시는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또 얼굴도 앳되지만 또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만나서 전문적으로 여기 권리금 얼마예요? 보증금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좀 배짱에게 굴었더니 이제 좀 친해지고 저에게도 많은 정보를 넘겨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배짱 저도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협업 능력과 배짱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 분께서 직무에 지원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한 5년, 6년 차셔서 기억이 좀 흐릿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듬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많이 더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KT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B2B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B2B 기업을 창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품들을 제안받으면 좋을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자분들께 하나 더 팁을 드리고 싶다면 늘 ICT 기반의 미디어 매체를 가까이 두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ICT 기반의 전시회나 박람회를 가보면서 KT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몸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짜 제 가게인 양 그렇게 주인 정신을 가지고 고객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재방문율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시다면은 밖으로 직접 나가셔서 우리 통신 3사의 매장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 특징들이 어떤지를 가볍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두 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KT 입사를 결정적으로 확정짓게 한 방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세울 거는 아르바이트 경험뿐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주인 정신이 깃든 영업의 노련함과 고객을 대하는 사소한 노하우 같은 것을 잘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인적성 면접을 거치면서 그 과정 자체에 저를 맞추기보다는 제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KT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졌던 것이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는 ESG 경영이 좀 이슈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꼭 재무적인 요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이 고객들이 기업 가치를 좀 재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단연 DX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ICT 각 기술 간 융합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ICT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ICT와 융합을 시도하는 DX가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끝 마무리로 미래의 KT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며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KT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KT에서 만나 B2B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창해지는 날씨만큼 환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앤 세일즈 분야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2021년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KT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KT에서 만나요.